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2024 신한 소울뱅크 KBO 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SSG의 맞대결, 오늘은 뉴지언에서 리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찬호와 이창길의 테이블 센터라인, 김도영, 최영호, 나성범의 중팀 타선, 이우성과 소크라테스, 김태군과 66과 3분의 1이닝 소화했습니다. 5승 3패 1홀드, 4.34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지훈과 추신수의 테이블 센터라인, 최정, 에레디아, 오태훈의 중팀 타선, 박성환과 고명준, 김민식과 박지원 선수가 그 뒤를 마치겠습니다. 13경기 81이닝 소화하면서 4승 3패 3.44의 평균 자책점. 어제 두 개의 안타, 고의사구까지 세 번의 출루를 만들어냈습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오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로, 담장적으로, 담장적으로, 담장! 담장을 넘었습니다. 박성환의 시즌 4호포! 선제 솔로 홈런으로 오늘 경기 먼저 앞서 나가는 SSG 랜더스입니다. 점수 1대0입니다. 비할 내용이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김민식이 선두 타자 안타를 때려냅니다. 선수의 모습을 보는 듯한. 네. 끌어 당겼어요. 3루간 열었습니다. 어찌의 흐름을 오늘도 이어갑니다. 다시 낮은 공 배트가 따라 나오면서 삼진 아웃입니다. 골라냅니다. 아, 역시 잘 보네요. 끌어당긴 타고 3루수 빠져나가는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불러트립니다. 만루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최정. 점수 3대0입니다. 아, 역시 저 승부로는 떨어지는 공에 스윙 3진 아웃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1루했던 최신수가 3루로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태곤의 적시타, 또 한 점을 더하는 SSG. 점수 4대0입니다. 때려냅니다. 센터 쪽에 안타. 다시 한번 박성환이 타점 하나를 추가합니다. 최정을 불러드리면서 이제 5대0입니다. 9번 타자 박지환입니다. 첫 타석 안타를 때려냈고 시즌 타율은 3할 8푼 5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초구를 잡아당겼어요. 왼쪽으로 좌익수 뒤로 담장 직접 때렸습니다. 박지환의 1루까지 랜더스 필드를 지배하는 박지환. 아, 거침이 없네요. 일단 박지환 선수의 강점이라면 사실은 중심 이동, 어떤 레그키, 어떤 테이크백을 크게 하지 않거든요. 끌어당겼습니다. 2루 수 서건창의 1루에 투아웃이 됐고 박지환은 3루로 한 베이스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주 포지션이 유격수이기 때문에 추신수가 밀어냈습니다. 왼쪽 좌익수가 타구를 쫓습니다.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양현중이 4회 실점 없이 막아냈습니다. 경기는 5회로 이어집니다.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 자, 맞았습니다. 3볼 로 스트라이크.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넘겨면서 볼넷입니다. 결국 기아가 안타 하나 없이 4사구로만 베이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도 좀 커 보이고 조구를 때렸어요. 일루수 잡았습니다. 홈 선택. 일단은 실점을 막습니다. 야하하, 지금 고명주 선수의 수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4번 타자 최영호입니다. 때려냅니다. 3루가 빠져나가는 안타. 3루 주자, 2루 주자 홈으로 불러트립니다. 추격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 5대2. 방출의 서름과 나이의 한계를 듣고 묵묵히 걸어온 지난 2127번의 경기, 최영우가 걸어온 길은 때로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지나온 길은 이제 후배들이 따라 걸을 수 있는 평탄한 길이 되었습니다. 최영우가 또 한 번의 대기록, 이승엽을 넘어 통산 최다 루타 1위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배트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이루스 박지환 잡아냅니다. 3아웃입니다. 그러나 기아가 두 점을 따라붙었고 최영호는 통산 최다 노타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5회 말로 가겠습니다. 인천 SSG 랜더스볼입니다. 1승 7홀드 1세이브 2.91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굉장히 바른듯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변화구를 밀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밀어챈 타구 3루간을 열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멀티히트 경기. 연속 안타로 다시 한번 추격의 분위기를 당기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1호 1호 걸렸어요. 3루로 세이브예요. 3루 세이브.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일단 몸을 비트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야. 세이브입니다. 판도결과 세이브입니다. 5-4-1-3도 풀카운트. 밀어친 타고 1루수 잡지 못합니다.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 3루까지 이동합니다. 김태훈의 추격의 적시타. 점수 5-3 도점차. 7경기 6과 3분의 2이닝 투하면서 5.40의 평균자책점. 6점 내지 역전까지도 기대를 할 것이고. 밀어친 타고 3루했던 소크라테스를 불러들이는 서건창입니다. 이제 점수는 5-4 한 점 차입니다. 선택이 됐습니다. 3루수가 잡아서 2루부터 1루 1루에서 1루에 싸우십니다. 3볼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오늘 볼넷만 3개째 노경은입니다. 36경기 40과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5승 3패 17홀드 2.45의 평균자책점. 조타격 3루수 킬을 넘겼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득점. 점수 5-5 동점. 어제의 아쉬움을 오늘을 위한 동기부여로 김도영의 동점 적시타가 터집니다. 참 노경은 최형우 톡 밀어냈고 3루간을 열었습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홈으로 돌아옵니다. 최형우가 이 경기를 되짚습니다. 6-5 타이거즈가 이 경기를 이제 리드합니다. 있는 투수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툭 갖다 맞췄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오늘 멀티히트의 김민식. 양현종이 여기서 마운드로 내려갑니다. 잠시 후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2승 2패 7홀드와 2세이브 3.29의 평균자책점. 독립이 되어있는 선수를 보여주고 내렸습니다. 3루 스킬을 넘기는 안타. 김민식이 1루를 지나서 3루로 타자 주자 박지원도 2루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아야 타석엔 최지훈 때려냅니다. 1루 땅볼 차분하게 잡아서 1루에 던지면서 6-5 한점차 리드를 지켜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7회로 가겠습니다. 2승 5홀드 5.95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낮은 공을 밀어냅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우성 1루 통과 2루까지. 이우성 4경기 연속 멀티히트. 볼넷입니다. 하하, 굉장히 좋아하네요. 스프라트 예. 선수가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 잡아서 3루 3루에서 아웃입니다. 볼넷입니다. 결국 이렇게 베이스가 모든 주자들로 가득 찹니다. 때렸습니다. 유격수 직선타. 주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투아웃 스트리트 풀카운트. 높은 공을 골라냅니다. 결국 밀어내기 볼넷. 소크라테스가 홈을 밟으면서 점수 7-5가 됩니다. 2승 1.96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때려냅니다. 우중간으로 타구를 날려보냈습니다. 중전수
황익수 담장! 담장! 이루까지 두 명의 주제를 불러드리는 김도영입니다. 점프는 그대로. 최영호의 타고 왼쪽으로 쏘아보냈습니다. 좌익수진아 땀장을 넘습니다. 여전히 건재합니다. 타이거즈의 4번 타자, 타이거즈의 해결사 최영호의 속점포. 시즌 11번째 홈런. 이 홈런으로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나성범도 오늘 경기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살아날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어요.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 오늘 이우성 3안타 경기. 소크라테스의 타고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2루 주자 최원준이 3루로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점수는 13-5가 됩니다. 1승 2패 7홀드 5.23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볼넷입니다. 연속 볼넷입니다. 때려냅니다. 이루스 선행주자 타자 주자까지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만 채워집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중견수가 OX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업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랜더스가 한 점을 따라갑니다. 점수 13-6이 됐습니다. 1패 6.59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7회인 것 같습니다. 들어당겼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고병준의 오늘 경기 첫 안타. 아, 이번 타석도 참 기대가 되네요. 당긴 차고 왼쪽에 안타. 4안타 경기를 만들어내는 박지원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추신수 2번 타자. 저곳 타격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에 있던 고병준이 3루를 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주신수의 1타점 13-7입니다. 저곳 타격 3루 소직 센터 원아웃입니다. 코스에 들어왔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풀카운트에서 11구 승부. 왼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좌익수 잡아내면서 경기 종료. 13-7. 기아가 어제의 패배를 서력하면서 다시금 리그 1위로 올라섭니다. 주기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지연의 세훈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호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